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한참을 제 품에서 울더라고요. 네, 한참을 울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감히 뭐 협회 쪽은 뭐 얘기할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멀리 보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다른 팀에 뭐 이적을 하는 토트넘이 있든 흰 티를 입고 있을까 검은 티를 입고 있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했는데 네, 뭐 그냥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책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근원적인 질문부터 네.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읽고 또 지금은 또 무엇을 읽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배움이 없이는 다음이 없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배움에 의해서, 배움이란 마찰에 의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내면이 성숙해야 풍요롭고 책임감 있는 어른, 또 대한민국이 나이 들매 관대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젊은이들한테 꼰대 소리 안 듣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거는 배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나면은 독서노트부터 챙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최근에는 좀 어떤 내용을 독서노트에 쓰셨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할 때 우리 대한민국 건강하고 그러려면 답은 책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 이렇게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가정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오늘날에 아 오늘날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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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야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모들이 교사를 어떻게 지금 황희 선수가 뭐 노트를 좀 보여달라고 한 적 아니요. 이거는 지금 기자님하고 먼저 책 쓰느라고 그 문학동네 민정 대표님하고 지금 기자님하고 두 분밖에 못 봤어요. 좋은 책, 좋은 문장은 손흥민 선수에게 권하신 적이 많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혹시 최근에도 좀 뭐 이렇게 권하신 책이나 문장 같은 게 좀 있어? 항상 제가 얘기하고 메시지를 주는 게 하늘이 주신 기회다. 하늘이 주신 재능이고 근데 네가 먹는 거, 쉬는 거, 자는 거 모든 생활을 다음 훈련, 다음 경기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 모든 열정을, 간절함을, 절실함을 남한테 지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했을 때만이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100% 이해하고 그 일에 대해 360도 이해하고 365일 쉬지 않고 반복했을 때만이 그 전문가, 명인, 장인, 최고 특별함에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잘 됐을 때 경기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준비 과정의 경기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 아빠가 원했던 기본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가장 박한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 아마 전 세계에서 아버님이실 텐데 책에서 얻은 것들을 이렇게 전했을 때 또 그걸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아들을 보면 기특하시고 자랑스러우시죠? 아니요, 뭐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거는 모르겠는데 지 잘 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워낙 무서우니까 아버님께서 뭐 2011년 뭐 이럴 때 그 슈팅 연습 하루에 뭐 500개 네, 네, 네. 시키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손흥민 존을 만들고 이런 건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혹시 그럼 손흥민 선수의 현재 손흥민 선수의 독서는 좀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세요? 책 읽는 거 말고도 주변의 지인들이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정리정돈하는데 그거 똑같이 하고 있냐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시절에 저희가 가서 취재했던 영상인데 아버님께 눈으로 혼내셨던 모습도 좀 기억나고요. 완전 돼지우리였어요. 완전 돼지우리야. 화장실 아,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너 병기 봤어? 그거는 뭐 아니 좀 어려운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컵 직후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만 했다면 그만 할 것 같았어요, 진짜로. 당시에 아들의 그런 힘든 공감하셨습니까? 네. 카타르에서 경기 마지막 경기하고 제가 먼저 카타르 공항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밤 12시, 현지 시간으로 12시가 넘는데 예, 들어오는데 제가 한참을 이제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거기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한참을 제 품에서 울더라고요. 예, 한참을 울었어요. 네, 아버지로서는 솔직히 마음은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축구의 과도기가 아닌가. 우리 그 세대들의 과도기.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좀 빠르고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어떤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어떤 조언보다는 흥민이가 좀 마음을 차분히 갈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냉정하고 따뜻한 말? 깊고 넓은 강은 모든 곳에 흘러들어오는 시냇물을 받았기 때문에 넓고 깊은 강을 이룰 수 있는 거고, 높은 태산은 모든 곳에서 흘러들어오는 흙을 수용했기 때문에 높은 태산을 이뤘다. 이 세상 대인들은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피가 흐르는 심장, 하나는 관용이 흐르는 심장. 단 우리 축구 선배들이 지금까지 유지해 오시던 그런 질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후배들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정도는 했고, 나머지는 흥민이 본인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또 뭐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아무튼 가족 그리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로 워낙 유명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이제 아버님과 이제 많은 대화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 축구가 이제 1순위에서 멀어지고 가족의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축구를 1순위로 하기 위해서 결혼은 좀 은퇴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 아버님과 이렇게 상의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역 선수로서 가족 부양을 하면서 몸 관리를 저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선수 생활하는 거는 체력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늦어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잖아요. 두 개가 죽음하고 결혼, 이 세상에서 가장 늦어도 좋은 게 죽음하고 결혼이야. 결혼은 조금 늦어서 상관없잖아. 하늘이 주신 기회고 하늘이 주신 재능인데 자기가 하루하루 몸 관리 잘 하면서 행복하게 축구하고 결혼 조금 늦으면 어때? 저출산에 뭔지. 아니, 저출산하고 늦게 결혼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올해 초에 아시안컵을 앞두고 지금 상태로 우승하면 안 된다는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24년 만에 아시안컵을 노렸던 아시안컵이 그리고 최근에는 1988년 이후 이어오던 올림픽 연속 진출도 1988년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가장 예민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도자, 그 다음에 학부모.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돈 주는 게 갑이라지만 그 돈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도자들 피땀 흘려서 노력, 아이를 가리키는 비용이야. 그걸 주고 선을 넘는 월권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소년 아이들을 그 모습을 보고 축구판에 애 늙은이를 만든다고 표현해요. 어린 애들 가지고 기본기 안 하고 경기 하면서 성적 내면 축구 처음 시작하는 부모들은 성적 내는 팀을 찾아가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 큰 거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기본기 무시하고 축구판에 애 늙은이 만들어서 나중에 중학교 가서 하다 안 되니까 한계가 오니까 그때서 기본기 하러 와요. 유소년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그렇죠. 답은 유소년서부터 시간을 두고 성적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지도자들하고 부모들하고 이게 그래서 저 또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꽁치꼴이 꽁치가 문다고
이 축구인들 간에 어린애들 처음 축구하러 오는 애들 축구 선수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애들을 뒤로 작업해서 빼가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꽁치꼬리 꽁치가 무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을 갖다가 기본기 안 하고 성적 내니까 축구를 모르는 부모들은 처음에 아이 축구를 딱 접하러 가면 성적 내는 팀을 가는 거야. 갔다가 중학교 가서 아 이게 아니구나 아 뜨거워 만져보고 그때 기본기 하 그때 늦거든요. 경기하던 아이들이 와서 기본기 하려면 지루해서 못해요. 이게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감히 뭐 협회 쪽은 뭐 얘기할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멀리 보고 협회에 계신 높은 분들께서는 좀 투자 쪽에 유소년서부터 우리 축구에 투자 쪽에 좀 더 예민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축구 발전에 좀 작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축구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도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네, 네.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지금 마침 또 대표팀도 사실 지도자가 공석인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답을 대표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5년, 20년 후를 보고 지금 성인 선수들을 일단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고 15년, 20년 후를 보고 유소년서부터 지금 다시 구성을 다시 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을 때 우리가 발전된 축구, 성장된 축구를 할 수 있지. 지금 대표팀에서 저는 답을 찾는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잘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냥 우리가 1, 2에 대해 홈에서 우승하고 여지까지 우승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물론 운칠기삼이라고는 하지만 운으로 우승을 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안주하면서 또 몇십 년을 또 울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태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체력이 다하면 언젠간 무게 떨어지고 그렇죠. 기회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축구 경기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현재 상황을 비유한다면 지금 한 뭐 후반 몇 분 뭐 스코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딱 전반 경기 시작하는 신호음 타임? 아 전반? 예. 지금? 예.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어마어마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초심이죠. 초심이죠. 항상 초심. 그걸 잃으면 안 되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진검승부하듯이 초심을 유지하면서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그걸 잃으면 안 되죠. 또 은퇴 후 지도자는 절대 안 하겠다고 또 합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요. 근데 아버님처럼 또 유소년 지도자로서 훌륭히 또 다른 손흥민을 키워주길 바라는 사실 마음도 다들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뭐 훌륭한 지도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흥민이 일도 흥민이가 지도자 생활을 안 하겠다는 건 저도 저 있는 데서도 얘기를 했고 저 또한 흥민이가 지도자를 하든 안 하든 그의 삶이니까 저는 존중하고 인정하고 근데 흥민이가 지금 은퇴 후에도 지도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기 너무 힘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로 선을 넘고 월권을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지도자 못해. 옛날엔 학교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지금 학교에서 큰 소리 낼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왜 교사를 왜 안 하려고 그래?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아이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잖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축구 지도자들 한다고요? 못해요. 그럼 세상을 조금 더 손흥민보다 좀 더 낮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는 여전히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이제 휘슬이 불리는 네. 경기를 네. 시작하는 네. 상황에 비유하셨지만 뭐 그럼 남은 90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손흥민 선수는? 저는 늘 흥민이가 하루하루 지금도 10%의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10%의 성장을 기대하고 예. 월클을 향해서
이제 뭐 또 뭐 재계약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다음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는 거의 뭐 마무리 단계. 그렇죠.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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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좀 조언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뭐 필요한 거는 여전히 10% 그리고 또 초심. 예.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다른 팀에 뭐 이적을 하는 토트넘이 있든 이젠 은퇴까지는 저는 연봉이 하나도 없어도 네가 살아보고 싶은 도시 네가 가서 공차고 싶은 구단에 가서 행복하게 공차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난 아버지로서 내 정말 최대 바람이다 그 얘기를 해. 그 얘기했을 때 손흥민 뭐라고? 웃고 말죠. 아버님의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럼 인생 현재를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은 그럼 몇 분 정도 시간이 남았고 지금 스코어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제 뭐 인생으로 봐서는 후반 인생이지만 저도 이제 시작하는 신혼이라는 초심을 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에 품격 있고 품위 있고 젊은이들한테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살으려면 배움이란 마찰을 끊임없이 하면서 단순하고 자유롭고 단박한 삶을 사는 게 제 노후의 계획입니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갔을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포에서 해결하세요.